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노르웨이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노르웨이로 데려다 주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근데 요즘 유튜브 스타일은요, 굳이 막 앞에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럼요. 예, 네, 요즘 유튜브. 그리고 최준영 박사님 오면은 다성다 네. 그래야지 뭐 우리가 뭐 마이크 오래 잡 필요가 있나? 왜들 움직이세요? 왜들 그러십니까? 또. 네? 자, 우리 시간 됐잖아. 예, 최준영 뭐 박사님. 이렇게 말들이 많어? 얹혀가는 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 그 노르웨이 지난 시간에 뭐 경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참 부러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또 언제부터 사람 살았는지 이런 얘기도 오늘 좀 예, 해주시는 뭐 거죠? 항상 역사. 또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뭐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역사는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바이킹이죠. 바이킹. 바이킹. 우리가 바이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면은 바이킹 술 많이 나는 먹고.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사실은 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바이킹이요? 응. 뭐 노략질 많이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외국한테 피해를 많이 당한 것처럼 바다 건너서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잔인하게 사람들 막 다 죽고 물건 가져가고 여자 데려가고 하는 금발에 떡대 좋은 덩치 크고 예 덩치 큰 이제 약탈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약간 바이킹, 좀 야만 예, 느낌이 우리가 살짝 이제 보통 있죠.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뿔 달린 투구 뿔 달린 그 이렇게 뿔 달린 거 뿔 달린 투구 이제 많이들 이제 나오죠. 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귀여운 이미지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한때는 또 유럽을 또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양 민족의 원조쯤 되는 바다를 남쪽에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는 그리스 인들이 이제 바다를 주름 잡는 그런 해양 민족이었다면 차디찬 그 북해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바이킹들이 이제 바다를 주름 잡는 어떤 해양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을 텐데 이 바이킹족에 대한 그 옛날 기록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면 그리스 네?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 네? 때 기록 그리스. 그리스 때도 예, 나와요. 그리스 때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려요. 아, 숲에 사는 유쾌한 민족이고 춤과 노래를 즐겼다. 그리고 장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 그 옛날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음주 가물을 즐겨한다. 이 조선의 네. 고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춤과 노래를 즐기는 건 비슷하고 우리는 산에 살고 여기는 숲에 살고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술 이야기는 없고요. 이제 장수한다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 북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장수하는 편이죠.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긴 걸 보면 아, 그래요? 좀 타고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보면. 어쨌거나 바이킹이 유명해진 거는 유럽 전역에 대한 약탈 그리고 원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유명해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옛날서부터 바이킹이 존재했는데 왜 갑자기 한 8세기 그렇죠 한 8세기 경부터 갑자기 바이킹에 대한 기록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유럽 지역에서 막 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나왔나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니까 8세기 정도 되니까 이 날씨가 괜찮아지면서. 이 당시 이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아, 약간 따뜻해졌군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도 노르웨이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이제 증가하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한데 그 손바닥만한 그 논 뭐 밭 가지고는 경작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식량난이 이제 원인이 됐고 이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이제 약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바이킹은 어디까지 활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는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근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예, 프랑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저 동쪽에 있는 카스피해 에? 흑해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이 지역까지 갔어요. 배 타고? 예, 배를 타고 지중해 거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더 이상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면 이제 배를 짊어지고 갑니다. 이 배가 되게 가벼워요. 바이킹 배들이. 해병대입니까? 해병대죠 보면. 그래서 이 지역까지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아랍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꽤 힘이 좋은 나라이다 보니까 네. 약탈과 노략질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또 교역을 해요. 물건을 또 사고 파는 또 이런 그래서 상당히 상업적으로도 능통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상업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면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이킹 중에서도 이제 노르웨이 바이킹들은 주로 이제 아일랜드 지금의 아일랜드 네. 그 다음에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맨섬이라고 있죠 맨섬 영국의 만. 이제 만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이쪽 그리고 아이슬란드하고 그린란드에 주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추운 지역에 위주로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바이킹이 어떻게 머릿수도 분명히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유럽을 한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데 몇 가지 보통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는 이제 그 프랑코 왕국이라는 왕국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 네. 이제 카를 대제라는 이제 그 왕이 814년에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나라가 이제 그 어떤 틀이 좀 약해졌죠. 구심점이 사라졌고 구심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뭐 어디서 나타났다 그러면 병력을 동원해서 이걸 막고 할 만한 이제 역량이 없어진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구멍이 많이 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바이킹이 이 당시부터 그 항해술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도를 놓고 봐도 네. 노르웨이에서부터 이제 영국 뭐 더 멀리까지 간다 생각하면 망망대해를 막 나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내 바다 위에서 내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들은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침반도 없던 시절이고 네. 그럼 뭘로 갔냐? 그러면 날씨가 좋은 바다 같으면 보통 이제 태양이나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 갈 수 있는데 네. 이 북해나 이런 지역들은 뭐 맨날 구름도 많이 끼고 파도도 거칠고 상당히 거친 바다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이 최근 들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신비의 돌을 이용했다. 신비의 돌이요? 신비의 예, 돌이요? 태양석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안경 중에서도 이제 편광 렌즈라고 있어요. 편광 렌즈? 예, 편광 네. 렌즈로 한쪽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빛의 어떤 특정한 그것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구름이 끼면은 도대체 어디 해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근데도 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그 미세한 이제 빛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편광을 이 편광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돌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의 위치가 이제 확인이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진 구름 속에 있는 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아마 오리지널 드라마인가 거기 보면 바이킹스라고 바이킹 아마 그 드라마가 몇 부작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그 수정을 잘 깎으면 이 편광 렌즈 같은 지금의 이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네. 빛들은 치워내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그 약한 빛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하늘인데 그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훑으면 해의 위치가 어렴풋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아니까 훨씬 항해하기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멀리 나가기 어려운데 비해서 바이킹은 이제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이제 여기저기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네.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 발견한 게 바이킹이라는 말이 상당히 타당하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먼 바다까지. 먼 바다까지 어떻게 나갔냐 바이킹이 네. 자기 위치도 모르는데 마구잡이로 나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뭐 못 갈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린란드를 거쳐서 뭐 지금 캐나다 동부에 있는 뭐 뉴펀들랜드 섬까지 간다 생각하면 네. 해류를 생각해보면 못 갈 것도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항해술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타르 있죠 타르. 저희 뭐 타르라고 그러면 보통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유해 물질인데 이 타르가 배를 만들 때는 꽤 좋습니다. 배 밖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방수가 돼요. 확실하게 이제 방수가 되고
또 배 표면을 이제 매끄럽게 해가지고 네. 다른 배보다 그게 이제 그게 그 타르가 그 타르예요. 네, 그 타르입니다. 콜 타르 할 때 그 예,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콜 타르는 아. 석탄에서 만든 타르죠. 그게 찐득찐득한 거. 찐득찐득한 거요. 그게 이제 예. 니코틴 말고 그게 나온다. 예, 예, 예. 그런 아오. 타르가 나온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원래 타르는 그래서 요즘에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콜 타르라는 것들은 주로 석탄에서 이제 뽑아내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이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 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스칸디네비아 반도에는 나무가 무진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나무, 송지를 이제 끓여가지고 여기서 콜타르를 그러니까 타르를 뽑아내는 방법을 익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스칸디네비아 반도에서는 꽤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타르가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아, 목재와 더불어서. 근데 방수 페인트로. 예, 방수 페인트죠. 방수 네. 페인트에다가 표면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킹이 타고 다니는 배, 노르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뱃머리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밑으로 넓어지는 그 바이킹 타고 다니는 배들 보면은 아. 기억 보신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네. 보면은 이런 배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물도 잘 안 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서도 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도 넘어갈 수 있고 네. 엄청 크던데 근데 그거 멜 수 있는 거 맞아요?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건 그 중에서도 큰 사이즈고요. 아.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들은 네. 이제 메고 이제 이동도 할 수 있었답니다. 보면은 어떻거나 항해력 그다음에 함선의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네. 바다로 이제 막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갔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바이킹들은 그렇게 벌어온 소득을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런 체제를 이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를 가리켜 가지고 바이킹 약탈해서 기원했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눠 먹기. 왜냐하면은 이제 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같이. 그러면 같이 나갔을 때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 가족. 못 돌아온 사람들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약속을 하고 이제 보통 갔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바이킹족이 뭐 완벽한 평등 민족은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는 아니었고 네. 이제 뭐 계급 사회였어요. 귀족 그래서 자르르라고 부르는 귀족 그다음에 카르르라고 부르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중인 뭐 양민쯤 되는 네. 그래서 이 자를과 카를이라고 하는 요 두 계층까지는 무기 소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예, 평상시에도 그리고 네. 토지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재산을 모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잘 나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밑에 이제 스롤이라고 하는 이제 노예 계층이 있었어요. 이 노예 계층은 주로 이제 전쟁 포로 잡아온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 빚쟁이들도 돈을 친구한테 빌렸다가 못 갚으면 이 노예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를, 카를, 스롤.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저도 이제 옛날에 노르웨이 갔을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건물을 제대로 큰 건물 짓고 살기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땅이 없고 일단 급경사가 많고 근데 나무는 비교적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하면 롱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길다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길다란 집이요? 길다란 집. 근데 길다란 집인데 가운데는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파덕을 둬서 파덕이 네. 이제 난방 겸 이제 추사를 겸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흙이나 나무로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쭉 잤대요. 네모반이네. 네모반이죠. 딱 네모반이지 네모반. 그게. 한국 사람들, 한국 남성들이 너무나 익숙한. 저 네모반에도 옛날에 빼치카라고. 빼치카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빼치카 모르죠. 빼치카는 없었어요. 네. 빼치카는 이제 벽난로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그 천장에는 창문도 없고 천장에 이제 구멍 하나만 이제 뚫려 있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프라이버시는 없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가족이 가족 단위로 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시족 사회 한 부족이 이제 뭐 수십 명이 이제 한 집에서 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뭐 이 북유럽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전통이.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일이고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러한 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유명한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웨덴 투구에 보면 있는 뿔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뿔이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실 때 쓰던 잔도 네. 그 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황소의 뿔을 이제 파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 네. 뿔잔이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짓궂은 장난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회식도 못하지만 회식 때 내가 좋은 잔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잔을 쫙 나눠주시는데
밑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잔이 있어요. 안 드셔보셨나요, 보면? 저희는 뭐. 어, 그 잔을 딱 받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원샷이에요. 무조건 원샷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킹스 술풍습은 이제 마시면 원샷. 내려놓을 수가 없는. 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받침대처럼 있습니다. 우리 막기 내려놓는 것처럼 구멍 뚫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걸쳐놓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바이킹족의 풍습들은 상당히 이제 유럽에서는 뭐 야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최 박사님은 그 저 안 내려놓는 거 한번 드셔보셨나 봐요. 예, 예전에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좋은 잔이라고 크리스탈 잔을 선물을 주셨는데 네. 뭐 그거 들고 오늘 술 마셔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러고 이제 저랑 한 4명이 이제 마셨는데 계속 마셔야 되네. 예, 좋은 술이라고 뭐 싱글 몰트 뭐 각종 위스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따라 주시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잔 하고 안주 먹을 때는 왼쪽으로 가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야 재밌다 이러겠는데 시간이 한 30분을 넘어가니까 고문이지. 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거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던 이제 어쨌거나 이 바이킹족들은 상당히 이제 부족 사회. 국가란 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점점 부가 쌓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이 생기면서 네. 하나의 힘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이제 구심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9세기 한 885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이 바이킹족들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을 이룬 거죠. 근데 이제 이 집단을 이뤘다고 그래서 이제 국가 뭐 왕이 이렇게 되지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 한 종족으로는 됐는데 이제 나라라고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누가 다스릴 거냐를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995년 거의 1000년이 다 돼서야 이제 올라브 1세라는 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탈을 하면서 이제 잡아왔던 이제 수도승들한테 배운 이제 기독교로 이제 백성들을 또 개종을 하고 또 막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덴마크가 제일 강력한 왕국이었는데 덴마크하고 왕국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올라프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강력한 왕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질 뻔하다가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 서기 1000년쯤 되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바이킹 활동이 이제 점점 약화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래돼서 사람들이 좀 얌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좀 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뭐 서유럽이라든지 중부 유럽 이런 지역에 제대로 된 나라들도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바이킹 활동들이 이제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바이킹은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으로 이제 좀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들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에서는 굉장히 변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북유럽은 상당히 이제 변방으로 이제 취급이 되죠. 아, 왜냐하면은 땅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석유 안 나왔으면은. 그지? 석유 안 나왔으면은 주로 이제 그리스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보다는 항상. 전기가 많으니까 아마 그 요즘 같으면은 이제 수력 발전 이런 거에서 전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해운업 그 다음에 어업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발달했을 테니까 그리고 유럽에 있으니까 아마 뭐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나라긴 하겠지만 지금만큼 그렇게 그렇죠. 예 복지 사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대구 것이다. 대구 잡고 고등어 잡고 뭐 했겠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 쪽은 바이킹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벌여요. 그러니까 뭔가 통치자들은 이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체계가 잡힌 종교를 들어와서 네. 내가 지배를 하는데 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보면은 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부터 그 불교를 들여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바이킹들도 왕들은 이 기독교를 보급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겠죠. 이 당시는 종교 개혁 이전이니까 캐톨릭. 예, 캐톨릭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천주교 같은 시스템을 딱 상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네. 약간 피라미드 같은
위계가 생기죠. 위계가 위계. 좀 명확하게 생기는 네, 어떤 생기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귀족들은 야 왕이 뭐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그런 종교를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1016년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이제 올라브 하랄손이라는 왕이었는데 네. 이 왕이 또 한 번 이제 그 천주교 기독교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개종해라. 백성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라 막 하는데 이 귀족들하고 이제 분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귀족들이 옆에 있던 덴마크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왕들을 이제 몰아내면서 노르웨이는 어떻게 보면 뚜렷한 왕이 성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중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유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덴마크가 계속 강세예요. 꽤 네. 오랫동안. 지금은 제일 작은 나라고 뭐 북유럽 중에서 다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는 국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네, 땅도 상당히 작고요. 보면은. 네. 하지만 중세까지는 제일 강한 나라가 덴마크였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커진 나라가 스웨덴이고 그리고 스웨덴이 다시 위축이 되면서 커진 나라가 러시아고 뭐 이런 이제 관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하랄손 이 왕이 이제 쫓겨나면서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이 12세기 1184년에 이제 스레베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스레베 왕국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스레베 왕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가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왕국을 만든 거죠. 왕국을 만들고 이제 국민들을 이제 해외에 내보내서 정착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린란드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름이랑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린란드는 정말 그린이었어. 그린 녹색이 있는 그래서 초원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지낼 만한 지역이 이제 그린란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정착을 하다가 나중에 네.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이제 뭐 참혹한 이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이 12세기 정도부터 이제 노르웨이에 드디어 이제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200년 정도 존속을 하다가 이 14세기 말 1397년에 이제 칼마르 동맹이라는 동맹이 생겨요. 칼마르 동맹. 마르 동맹. 예, 칼마르 동맹인데 이때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하나의 왕국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왕국이면 왕국이지 그럼 하나의 왕국이지 무슨 연합 왕국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왕은 있는데 하나의 왕국으로서 서로가 이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느슨한 연합 체제. 정도 같은 통치자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은 아니고 서로가 이제 각각의 어떤 영역은 있지만 하나의 구심체처럼 지금 EU처럼 이제 네.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체제를 만든 게 이제 칼마르 동맹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라레테라는 여왕이 이제 덴마크하고 이제 노르웨이를 같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는데요. 이 어떻게 여왕이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를 동시에 다스렸냐면은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 왕이었던 호콘 6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네. 이망인이 이 마라레테 여왕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덴마크의 이 발데마르 4세의 딸이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다 다스릴게. 이런 이제 컨셉이 이제 된 거죠,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뭐 원래부터 친인척 관계들이 이 동네에서는 있었고 또 언어도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마르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당시 힘을 막 키워서 북쪽으로 진출하던 독일하고 좀 맞서보자 네. 라고 해서 이런 동맹이 만들어졌던 거죠. 야 그러면 왕은 어떻게 뽑냐 라고 하면 이 왕은 이제 그 세습이 아니고 그 원로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 혈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중간에 누구로 바뀔 수도 있고 하는 좀 그런 존재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시아 역사에서는 왕을 선출해서 뽑는다라는 개념이 좀 약한데 유럽에서는 이제 선제후라고 그래가지고 선출되는 왕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왕을 뽑아서 네네. 자기들 대표로 쓰다가 왕이 힘이 괜찮고 잘하는 것 같으면 그 아들도 계속 인정해서 계속 넘어가다가 또 왕이 자식이 없다든지 빌빌한다든지 하면은 바꾸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1448년 그러니까 처음에 왕국이 생긴 지 한 100년 또 안 돼가지고 한 50년쯤 지났죠. 보면은 1397년이었으니까 처음에 생긴 게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이제 분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스웨덴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 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것이 이제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덴마크가 스웨덴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확실하게 눌러놓고 덴마크가 노르웨이 지역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힘이 제일 셌던 시기가 이 네.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 덴마크가 지금은 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이제 국가지만 당시의 왕들은 상당히 잔악하고 잔혹하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23년에 이제 스웨덴의 이제 구스타프 바사가 덴마크 통치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티안 2세를 이제 스웨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칼마라 동맹이 이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마라 동맹이 붕괴하니까 스웨덴은 스웨덴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남아있던 덴마크하고 지금의 노르웨이 그 두 지역은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연합왕국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523년부터 1814년까지 꽤 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렇게 그 떨어져 있으면 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덴마크라는 지역은 사실 지금은 이제 섬처럼 코펜하겐 같은 게 완전 섬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유틀란드 반도 끝쪽에 이제 있는 땅밖에 없지만 원래 당시에 덴마크는 지금의 그 독일 땅 독일하고 접경 지역 더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그 반도잖아요, 반도. 반도인데 더 밑에 쪽까지가 원래는 다 덴마크 땅인데. 예, 다 덴마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농사지을 땅도 많고. 독일 북부까지도 이제 덴마크 땅이. 예, 덴마크 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지면서 다 내주고 이제 위로 쫓겨난 건데.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가 몇 번 독립을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모두 이제 진압을 하면서 노르웨이를 계속 지배하에 이제 두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또 그 덴마크가 계속 지배를 하면서 이제 덴마크도 뭐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 아마 루터교로 기억이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신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덴마크도 이제 신교로 루터교로 이제 개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뭐 덴마크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두고 왕국을 연합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체제가 한 300년 이상 쭉 가까이 유지가 되다가 이게 깨진 게 이 불세출의 영웅 이제 나폴레옹 때 깨지게 됩니다. 아, 나폴레옹 이때 나오는군요. 네, 이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원래 프랑스도 힘이 센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라는 저 영웅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제 온 유럽이 이제 전쟁터가 됐는데 매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 당연히 이제 왕이 우선인데 무슨 공화국이냐 해가지고 프랑스에 다 맞서 봤는데 네. 맞서고 나니까 이제 자꾸 지고 이제 피해를 입고 이래 땅이 줄어드니까 이제 여러 힘이 작은 나라들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줄을 어디서 서야지? 오스트리아에 줄을 서야 되나? 영국에 줄을 서야 되나? 아니면 프랑스에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막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네. 덴마크는 처음에 이제 뭐 반 프랑스 쪽에 이제 있다가 나중에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이 영국한테만 두들겨 맞습니다. 왜 두들겨 맞냐면은 이 덴마크는 나름대로 이제 꽤 괜찮은 해군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덴마크가 프랑스에 붙으면 좀 괴로워. 우리 이제 영국 해군이 마음대로 이제 이 바다를 다니기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코펜하겐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면 네. 영국이? 예, 영국이요. 네. 영국을 가만 보면은. 불바다를 아니 나쁜 짓을 많이 해 보면 예 네. 그리고 원래 전투민족이잖아요 영국 네. 영국 그 민족이 이제 전투민족이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도시를 이제 불바다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보면 한포 사격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당시 초보적인 이제 박격포 이런 걸로 하고 물론 덴마크도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 넬슨 제독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넬슨 제독이 이제 약간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네.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이제 이러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넬슨 제독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덴마크에 있던 이제 배들을 싹 뺏어가고 덴마크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덴마크는 결국 이제 나폴레옹 진영에 줄을 서게 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줄을 잘 섰어야 되는데 결국 줄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1814년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맞서고 있던 네. 스웨덴이 덴마크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 스웨덴이 덴마크를. 예. 그래서 네. 이제 1814년이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이제 거의 무너져 내려가던 이제 이런 상황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은 다 이제 반프랑스 진영 국가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땅을 네. 뺏기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1814년에 이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이제 스웨덴한테 이제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 조약이라는 걸 이제 맺게 되고 이때서부터 이 노르웨이는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웨덴에 이제 그 합병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 보면 노르웨이는 계속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는 이제 이런 존재가 이제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게 별로 없네요. 독자적으로 별로 하는 게 이제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때 스웨덴이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스웨덴 왕이 이제 베르나도트라는 왕이었는데요. 네. 이 왕은 원래 스웨덴 사람이 아니에요. 스웨덴 사람이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네. 나폴레옹 휘하의 군단장이었어요. 나폴레옹 휘하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원수 중에 한 명이었죠.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가 되면서 나폴레옹 밑에 있던 부하들 중에서 이제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원수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원수들한테는 이제 군단을 맡겨서 이제 대부대를 지휘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르나도트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나폴레옹한테 상당히 신임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나폴레옹이랑 계속 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나폴레옹도 이 사람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전공을 세울 기회라기보다는 계속 밖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보면은 네. 너희 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다가 오며 가며 하다가 중간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명령대로 잘 가면 너는 왜 주변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무시하고 저쪽으로 가느냐.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갈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면 내가 혼났으니까 이번엔 주변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내 판단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너는 왜 내 황제인 내 명령을 껌으로 알고 안 듣느냐 이러면서 또 계속 갈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르나도트는 나 정말 나 안 해, 나 이제 군인 안 할래 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표를 집어던지고 물러나고 이제 이러는 이제 그 상당히 하극상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군대용으로 애로사항 꼽힌다고 그러네. 근데 이 베르나도트가 네. 우리가 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큰 전공은 아닌데 네. 이제 전투가 나폴레옹 쪽에 승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패잔병 소탕을 이제 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별로 네. 표가 잘 안 나는 임무인데 이제 오스트리아 군을 이제 쫓아가서 이제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항복을 받아냈어요. 항복을 받아내고 보니까 난데없이 스웨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웨덴 군인들이. 오스트리아에? 오스트리아 군하고 오스트리아 군을 이제 잡았는데 네. 거기 한 2천 명 정도의 이제 스웨덴 군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군은 당시에 이제 그 반 프랑스 연합 전선을 형성을 했으니까 네. 이제 뭐 오기는 왔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르나도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아유 너도 참 멀리 와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친구들은 상당히 이제 뭐 박하게 굴고 네. 막 좀 포로도 못 살게 굴긴 했지만 이 스웨덴 포로들은 상당히 잘 대해줬어요. 특히 이제 장교들은 같이 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에 유럽 전투라는 게 장교들끼리는 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르나도트라는 이 친구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당시에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 스웨덴 귀족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스웨덴 귀족들이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갔는데 네. 당시에 스웨덴 안에 이제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왕과 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면서 네. 이제 왕을 쫓아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쫓아내고 나니까 왕을 누구로 할 거냐? 라는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막 찍었는데 1순위, 2순위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갑자기 말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뭔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엉겁결에 이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이 이제 스웨덴 왕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프랑스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사신이 온 거예요. 당신을 스웨덴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베르나도트가 나폴레옹한테 신고를 합니다. 네, 네. 나는 스웨덴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내가 그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프랑스 국민인 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 네네. 너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 가서 나랑 맞설려고 그러냐? 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당장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너 꼭 가야겠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그래 가라 이 자식아 보면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베르나우트가 스웨덴 왕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스웨덴의 그 왕국 왕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왕가. 베르나우트 왕가예요. 아, 지금 왕도? 예, 지금 아토 베르나우트 왕의 프렌치들이에요, 프렌치. 예. 스웨덴 왕이? 네, 스웨덴 왕이 그래서 이 프랑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후에 이제 몰라 그래서 프랑스가 공화국으로 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 그 밑에 있던 장군인 베르나르트는 그래도 네, 스웨덴 네. 왕이 돼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왕가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트는 사실 왜 스웨덴이 자를 자기를 왕으로 부르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왕으로 불렀냐면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가 네. 스웨덴을 이제 쳐가지고 당시 스웨덴 땅이었던 동쪽의 핀란드 땅을 다 가져갔어요. 아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폴레옹 밑에서 그래도 그래도 한 손가락 안에 들던 아. 장군인 이 베르나르트를 우리 왕으로 하면 이 사람이 스웨덴 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때려가지고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베르나르트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제 굴러먹던 사람이다 보니까 냉정했던 거죠. 야 스웨덴에 너희들 힘 가지고 저 끝도 없이 밀려오는 러시아 애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포기해. 대신 스웨덴이 살아남는 길은 서쪽 즉 지금의 노르웨이를 확보를 하면 네. 바다 건너서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냐. 그래서 우리는 동쪽이 아니고 서쪽을 노르웨이를 확보하는 게 스웨덴의 그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고 노르웨이를 또 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1814년에 이제 마침 이제 그 몰락하던 나폴레옹과 그의 친구들을 이제 그 연합 그 동맹국들을 이제 때리는데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1814년에 이 스웨덴과 덴마크가 벌였던 전쟁이 지금까지도 스웨덴이 벌였던 마지막 전쟁이에요. 공식적으로 아~ 예 이후로는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이제 전쟁이 없어요 보면은 아 2차 대전 때도 다 계속 중립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쟁은 이제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가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노르웨이는 스웨덴하고 이제 연합 왕국 비슷한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노르웨이는 이 당시에 또 별도의 헌법을 또 발표를 합니다. 헌법을 발표하고 헌법상으로는 독립국가인데 또 외교권이나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는 이제 스웨덴이 책임을 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치권이 상당히 강한 하지만 그 스웨덴 영향 안에 있는 이제 이러한 연합 왕국 형태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 보면은. 야, 스웨덴의 왕이 프랑스 말았네요. 나폴레옹의 예. 부하였던 나폴레옹 부하였던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처한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확실히 좀 큰 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부하만 해도 딴 나라 왕도 되고 이런 거지. 아, 큰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부하들 중에 이제 뭐 나폴리 왕이 됐던 사람도 있고요. 아, 나폴리 그래? 왕국의 왕이 됐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하니까 그래서 왕국들 네네네. 여기저기 만들어줬는데 결국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서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요 아저씨는 잘했나 봐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왕가가 계속 유지됐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또 당시에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했대요. 경제학? 예, 이제 군인에서 물러나면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에 가서 그랬답니다. 당신들 여기에 스웨덴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군인은 100명이 넘게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보다 경제학을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스웨덴을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부국 강병을 만들기 위해서 무역이라든지 어떤 대외 개방 아. 이런 쪽으로 이제 이끌었던 거지요. 군인인데 그렇죠. 아, 이제 60만 육군 장병 아 육군이 된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저희 3프로TV를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네. 군대에서 보실 수 있나요? 네? 군대에서 볼 수 있나요? 요즘 많이 보세요. 오, 왜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교분들 있잖아. 네. 그리고 하사관 직업군인들 하여튼 틈틈이 보셔서
하여튼 작전에도 성공하시고 경제에도 재테크에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번 시간에는 계속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이제 노르웨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이제 그러면 언제 노르웨이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르웨이 5부에서 다른 또 노르웨이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최준영 박사님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